이 세 가지를 안 먹으면 당뇨 탈출할 수 있나? 아, 당뇨가 치료되지 않아요. 그래서 약만 먹고 약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탄수화물을 먹지 않고도 비타민C를 열심히 먹으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인공감미료 이야기가 네, 당뇨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그리고 글루텐은 어떻게 당뇨하고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비타민C로부터 빠져나오는 분자는 여기 있는 이 수소 H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H가 네, 떨어져 나오고 나면 O-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떨어져 나온 H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항산화를 시킨다라는 그에 비타민C가 사용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타민C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질까? 대사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질까라는 건데 비타민C의 역할, 기능, 이거는 적혈구를 분산시킨다라는 겁니다. 적혈구가 뭉쳐있는 것을 떨어지게 한다. 적혈구가 떨어지게 되면 산소 운반을 잘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데 특히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면 적혈구가 철이 들어있죠. 철이 원래 철 플러스 2가로 되어져 있고 철 플러스 2가로 되어져 있을 때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소를 운반시키고 나면 철 플러스 3가로 바뀌고 이 3가로 바뀐 철을 플러스 2가로 빨리 바꾸어주면 산소를 붙이기가 쉬워집니다. 이때 비타민C로부터 나온 전자가 철 플러스 3가에 공급을 하게 되어져서 철 플러스 2가로 환원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산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준다. 유해산소를 제거를 한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몸속의 신진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비타민C는 이 전자를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잘 되어지게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잘하고 포도당이 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서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이 포도당을 산화를 시켜서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키고 에너지를 바꾸는 데 기여를 한다. 당분을 잘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당뇨인데 먹으면 안 되는 거 인공감미료. 설탕 대신 네, 먹는 물질들을 주로 인공감미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식품 첨가물 대부분이 이 우리 몸속에 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장을 나쁘게 하는 것들 식품 첨가물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로 좋지 않다. 장을 나쁘게 한다라는 거고 그 중에 인공감미료가 왜 당뇨하고 관련성을 가지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요 인공감미료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인공감미료는 우리가 먹고 있는 가공식품 안에는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이자, 먹지 말자 이런 얘기죠. 인공감미료는 종류가 이 세 가지가 주로 우리가 요즘 먹고 있는 당분들, 단맛을 내는 물질들, 네, 여기 보면 감미도는 설탕의 600배, 칼로리 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집어넣고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 이거 하나를 먹게 되면은요 보통 일반적인 그 설탕이 들어있는 양이 한 30g 정도 들어있는데 그 설탕을 없애버리고 아스파탐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놓고 단맛을 유지를 하는데 이게 별로 몸에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건데요. 이 아스파탐은 아스파라틱 애시드라고 하는 아미노산, 페닐알라닐이라고 하는 네, 아미노산, 그 다음에 메탄올, 이게 붙어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기가 잘라지고 여기가 잘라지고 해가지고 분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스파탐 125mg 정도가 들어있는 어떤 그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위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장에서 흡수되어진 뒤에 10% 정도가 메탄올로 전환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스파라틱 애시드인 아미노산으로 40%가 바뀌고 또 50%는 페닐알라닌으로 바뀌고 이렇게 분해되어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 바로 이 두 가지는 아미노산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없는데 메탄올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물질 자체에 여기 보면 벤젠고리가 들어있는데요. 이 벤젠고리는 비극성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우리 장에 있는 균들을 나쁘게 해를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항균,
내 기능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균총을 변화를 일으킨다. 이걸 많이 먹게 되면, 적게 먹게 되면 뭐 크게 영향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캔을 하루에 뭐 3개, 4개, 5개씩 먹는다 그러면은 자꾸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장을 망가뜨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실험들을 해보면 쥐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미국 공립과학센터에서 1996년도에 청량 음료에 허가를 해줄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안전성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량의 경우에 문제시 될 수도 있지만은 음료, 껌 등 식품에 사용되는 극소량의 경우에는 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장이 잘 망가져 있기 때문에 흡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밀가루 음식이죠. 밀가루, 글루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이 글루텐을 구경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글루텐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네, 영상을 구해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면요. 지금 이게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한 뒤에 그 밀가루를 물에다가 녹여서 밀가루를 다 씻어내고 나면 남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글루텐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자, 밀가루를 네, 집어넣습니다. 네. 밀가루 50g과 물 35g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반죽을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그럼 저게 반죽이 저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예, 우리가 전분만 가지고 저런 반죽이 안 되잖아요. 전분만 가지고는 예, 뭔가 들어있어서 그렇다. 뭐가 들어있냐? 글루텐이라는 게 들어있다. 자, 방금 반죽을 한 것을 물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물에다 집어넣고 예, 물속에 밀가루를 빼냅니다. 이렇게 이제 밀가루가 빠져나오죠. 저게 이제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전분이죠. 전분이 자꾸 빠져나오죠. 글루텐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네, 저렇게 남고 밀가루만 하얗게 빠져나온다. 그래서 물을 다 빼내고 나면 결국 남아있는 거. 요게 글루텐입니다. 찐득찐득거리죠. 이게 우리의 빵 만드는데도 쓰이고 빵을 만들 때 빵 속에서 발생하는 네, 이스트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해줘서 빵이 부풀게 만드는 데도 쓰인다 라는 건데요. 저러한 글루텐은 성분이 뭐냐면 단백질인데 저걸 가지고 음식을 해 먹게 되면 저 글루텐 분자가 분자들끼리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더 고분자성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 몸속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형태를 띠게 되고 저 물질 자체가 나의 장을 망가뜨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글루텐이 장 누수를 만들어낸다. 이것 때문에 당뇨까지도 유발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 글루텐이 우리 몸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내 장을 망가뜨리는지 영상을 한번 봐보시죠. 자, 글루텐이 왔습니다. 노란 게 글루텐이고요. 그러면 장 속에 있는 여러 단백질 물질들이라든지 각종 분해가 덜 된 물질들이 이렇게 들어와 버린다라는 거. 이래서 이 들어온 물질들 큰 분자로 되어져 있는 단백질 이거를 보고 펩타이드라고 그러죠. 이 펩타이드가 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게 되면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면역세포 T세일, B세일, 백혈구, 매크로파지 이런 것들이 얘를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죠. 얘를 분해시키는 거, 그 싸우는 것을 보고 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해결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고요. 이런 분자들을 붙잡고 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으라, 많이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위장에서 소장에서 충분하게 소화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효소제를 먹던 비타민C하고 소금을 먹어서 잘 분해를 시켜서 또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시켜버리면 이런 게 들어와도 면역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비오유기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네, 요렇게 해서, 네, 글루텐이 와갖고 여기를 벌려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있던 단백질이나 이상한 물질들이 이렇게 쑥 들어온다. 그래서 이놈하고 면역세포하고 싸우다가 면역질환 또는 염증, 이런 것이 일어난다. 여기를 막아주자. 그래서 장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극복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 없애야 되는 거, 네, 탄수화물, 네, 인공감미료, 글루텐,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인공감미료 음료수류들, 각종 가공식품류 전부 다, 네,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 빵, 네,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을 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